이렇게 지겨울 수가 있나? 아, 당신이 뭐야, 당신? 왜? 그거 뭐 입어야지. 뭐 한복 같은 거. 아니, 뭐 누가 본다고 우리밖에 없는데. 아니, 그래도 그냥 추석이야. 아이고, 그냥 그만 얘기하고 이거 전 드셔보세요. 이거. 아, 이거 당신의 아싸온 전이네, 이거. 어? 당신의 아름다운 손으로 만든 전 아니고 사온전이네. 그래도 맛있어 먹어보세요. 맛있네. 네, 한번 먹어봐야지. 이거 이거 이전? 동그랑땡. 이야, 이거 바로 먹어보니까 사온 맛이 나네. 사온 맛. 손맛이 아니고 사온 맛. 똑같거든요? 사온 거나 집에 거나. 아니야, 네, 진짜 못 먹겠어. 다 왔다고 생각. 이거. 이것도 떡이야? 떡? 야. 이거 또 시장에서 사온 송편이네, 이거. 아니? 나 이거 안 샀는데, 송편? 아, 진짜야? 그럼 이거 당신 진짜 이거, 이거 만든 거야? 그럼. 아니, 냉동실에 보니까 이거 있던데? 냉동실에 보니까 이거 있던데? 왜? 잠깐만.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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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왜? 아우, 이거, 냉동실에서? 당신 냉동실에서? 그거 2년 된, 그거 2년 전에 만든 거잖아. 뭐, 추석 때 우리 엄마가 준 거? 어? 추석 아니고, 이거 재작년 추석이지. 아우, 진짜. 아이고, 안 죽는다, 안 아이, 싫어, 싫어. 과일이나 그냥 깎아줘. 드세요. 진짜, 지겨워 죽겠다. 진짜. 과일이나 깎아줘. 진짜 어떻게 알아? 까다롭게. 이게 지겨워 죽겠다. 과일. 아 진짜. 아유, 무슨 밥이야 이게. 까다롭긴 진짜. 할리지 심심하긴 엄청 심심한가 봐. 그치, 딱히 할 일도 없고. 집에서 뭐 하는 역시 게 없어. 심심할 땐 TV 보는 게 최고예요. 명절 되면 재밌는 방송을 많이 해주잖아요. 둘이서 그런 거 보세요. 쌤이네, 쌤이민턴. 나도 요즘 쌤, 저 사람 너무 웃겨서 좋아. 요즘 쌤이 대세다, 대세. 저 쌤들이 다 인기야. 쌤, 누구지? 그 사람? 쌤 오칠이? 그 사람도 되게 재밌더만. 아니, 오티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뭐라 하는 거고, 그거. 요즘에 당신은 한물 갔나 봐. 당신은 한물 갔나 봐. 아니, 뭔 소리야. 사람들이 전에 재밌어 했는데, 당신 경상도 사투리가 한물 갔나 봐, 이제 저기 뭐야. 우리 광주 사니까 당신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해보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한뚝배기 하실란가? 진짜 웃기게. 그거 무슨 사투리야 그거. 해볼란가? 당신 한두명이 해볼란가? 아 진짜. 해봐, 당신 해봐봐. 해봐봐, 어떻게 하는지. 한두명이 해볼라요잉. 한두명이 해볼라요잉. 그거 하는 거지. 한두명이 해볼라요잉. 이렇게 해야지. 해볼란가? 그거 뭐야. 재미없거든? 아, 그래, 당신이 하는 거는 재미없거든? 아, 진짜. 내 얘들에게 방송 어떻게 하는지 다 전부터 얘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와, 내가. 너 이거. 진짜? 나한테. 진짜요?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내 증거 해봐. 전화해봐. 해봐. 해봐. 아니. 진짜 안 믿어? 웃기는 하여튼, 거잖아. 웃기는 건 당신이 전문이잖아. 개그맨 되지, 당신이. 샘 찾아봐, 너 찾아야지. 안 받아? 이 새끼가 뭐 하고 있는지. 진짜 전화 안 받고 있어, 이거. 당신 차단시켰나 보다, 친구. 아니, 나는 왜 차단해? 아니, 진짜 웃기는 놈이네, 이거. 내 전화 안 받고 있어. 불쌍해라. 아이고, 우리 남편 불쌍해 죽겠네. 아니, 바빠서 지금 방송 하고 있는가 봐, 방송. 아이고, 당신이 바빠야 되는데. 당신이 바빠야 되는데. 내가 바빠. 그러니까 아니, 쌤이. 무슨 내가 바빠야 돼. 오늘 추석이야, 추석.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는 날이야. 아, 당신 이제 만날 사람도 없지? 인간관계가 그거밖에 안 돼? 아니, 내 친구 많아. 진짜 안 믿어. 내 너라고 한 사람 같이 놀면 되지. 아니, 사과나 먹어. 네? 사과 안 먹어. 내 그거 내 친구 내 오라고 할게. 진짜 진짜. 뭐 심심해서 그러냐? 아이고, 진짜. 너 화는 잘 내네. 여보세요. 오늘 바빠? 아, 애들이랑.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 우리가 집에 있는데 그냥. 오케이. 끊어. 또 연기한 거 아니야? No, no, no. 사람이 우기로 했어. 기다려봐. 누가 놀러 온다고 했는데? 나한테서? 모든 연기 다 배운 사람. 당신은 무슨 연기를 잘한다고 연기를 배워준 사람이 와. 당신도 나한테서 조금 배워야겠다. 아이고, 배야.